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세상 무서운 게 없지요.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윌리엄 쿠퍼는 너무나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성격도 점점 더 소심해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엄마였지요. 약한 아들을 믿고 사랑해줍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윌리엄 쿠퍼가 6살 때였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그를 뒤덮었지요. 아버지는 환경을 좀 바꿔주면 나아질까 싶어 아들을 교외의 보딩스쿨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으로 변합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이 약하고 소심한 윌리엄 쿠퍼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못된 장난을 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이 윌리엄 쿠퍼. 친구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랬던 윌리엄 쿠퍼가 잘 자라나서 훗날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의 작사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약하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질그릇 같은 인생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